빨리 식어라. 없는데. 아 이거 어 할머니 진짜 할머니 먹어? 물 조금 넣고 끓일게요. 아이고, 완전 깼다. 사주면 안 돼. 아빠냐 면은 미리 삶아뒀고요. 저는 밭에 벗고 있고 이 소금을 있다가 얘네는 발산을 녹일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얘네는 그냥 소금을 주문해서 오븐에 구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 소스 되게 즐겨 쓰고 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유기농. 와이프는 이게 민진이구. 이게 엄마야. 오,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좀 누워서 쉬어. 누워서 쉬어. 뒤에 누구 있어? 누구 보는 거야? 우리 민진이 진짜 조그맣다, 이렇게 보니까. 아, 그. 꼈어? 스스로 나와봐. 그렇지. 응. 과연 언제, 언제까지 짜증을 안 낼지 보자. 어, 착해.
어, 왜 서준, 아니, 민준이 너무 착해. 짜증도 안 내. 여기 이렇게 꼈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했어. 어구, 착해. 어구, 착해. 아이고, 예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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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일어나봐. 일로 와봐. 어, 아빠 민준이 안아줘야지. 민준이 안아줘야지. 어. 아. 어, 뭐야. 에? 뭐야. 민준이 그럼 누가 안아? 어? 누구지? 호순아? 아야. 아야, 이모? 빨리 가서 인사해야지. 다녀오셨어요, 인사해 가서. 진짜 싫은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가지고 차를 끌고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끌고 나왔어요. 바로 또 서준이 픽업을 가야 되거든요. 친구 얘기도 서준이랑 거의 원령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랑 이것저것 가지고 갑니다. 이 쇼핑백은 제가 그 친구를 조리원에서 만난 건 아닌데 친구도 또 우연히 뭐 헤리티지에서 산후조리를 했거든요. 집에 쇼핑백이 굴러다니길래 이 쇼핑백에 이것저것 담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좀 막혀가지고 원래대로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1시간 걸린대요. 문어 초리조 리조또 하나랑요, 슈리프 노파이 하나. 아무튼 이 보안기관 지나치고 같아요. 괜찮아. 저게 같은데.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이런 거 하자고 했지. 너무 예뻐. 어머, 이거 맛, 이것도 맛있겠다. 줄이 커플로 맞췄는데 조금 추워져 버렸어요. 아니야. 여기 입혀야겠다. 원래 옷 입고 사러 갔는데 무리가 많아져가지고 옷 입고 급하게 이거는 그냥 편한 옷 추가했어요. 회색 가면은 맛, 어, 이거 딱 맞겠다. 아니, 우리 오선이 옷 진짜 없거든. 새 옷 진짜 없거든. 그래서 되게 귀해, 이 새 옷이. 뭐 입고 왔어? 고마워, 잘. 근데 뭔가 좋아. 잘 먹었어요. 은준아 이리 와봐. 149일에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나가나? 49.9 8.9 추석입니다. 가족들 선물이랑 다른 건 또 샀고 이거는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 크크크. 이거 박혀있는 데 거? 어. 오늘 비가 온다. 서준이 판복 입어야 되는. 뭐 먹고 싶다고 서준이? 아, 포. 포도 뭐지? 포짜도 못해서. 그니까요. 엄마 아빠 여기 이렇게 외롭지. 어? 엄마가 내일 모레 글피 3일 뒤가 뭐라 그랬지? 서준아 그러면은 오늘 서준이 한복 입고 학교 갈까? 아 신난다. 엄마가 입을 거야.
한복 얼마 입을 거야? 너가 입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추석 맞이. 아니야, 서진이 혼자 먼저 찍고. 아빠. 아, 서진이 혼자 찍고. 아빠. 일어나야지, 서진아. 아빠. 일어나야지. 일어나세요. 벽에 기대. 그렇지. 그렇지. 벽에 기대. 벽에 딱 붙어. 벽 뽀뽀. 벽 뽀뽀. 그렇지. 서진이,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모델비 가자. 맨날 아침에 가자. 엄마 보는데 모델비 떨어졌어? 그거 붙여줄게, 엄마가. 아, 그거 갖고 와. 붙여줄게. 헉, 서진아. 근데 지아는 무슨 색 한복 입고 온대? 서진이 물어봤어, 지아한테? 지아는 무슨 색 한복 입고 온대? 뭐라고? 허! 서진아, 저기 봐봐. 호랑이. 호랑이 나오는지 빨리 보러 갈까, 엄마랑? 엄마랑 호랑이 나오는지 보러 가자. 빨리. 앉아봐. 신발 신어야지. 서진아, TV 빠이빠이 해. TV 빠이빠이. 서진아, 이거 서진이가 떡 만들어 온 거 먹어볼까? 떡 먹을 거야? 자, 먹어보자, 그러면. 아, 서진이 무슨 색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아, 아, 조심해. 아, 서진이는 하얀색. 맞지. 갖다 줘. 아빠 갖다 줘. 아빠 입에 쏙? 입에 쏙? 아빠 입에 쏙 넣어줬어? 이모도 입에 쏙. 이모도 아. 이모도 줄까? 랄라 이모도. 랄라 이모 어떤 색 줄 거야? 아, 노란색? 그래. 그럼 랄라 이모도 드리자. 아.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지금 8시이고요. 오순이는 한 4개월? 그러니까 120일쯤부터는 7시부터 7시 이렇게 자요. 6시 40분에 막수를 하고 7시에 재웠고요. 오복이는 8시부터 7시까지 자요. 그래서 오복이도 잠들었습니다. 이제 곧 연휴잖아요. 내일 이제 이모님이 다가가셔서 저희는 수목금토 4일 쉬시고 들어오는데 4일 동안 또 연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너무 늦지 않게 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 첫째 날입니다. 망스가 산소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지금 7시 반인데 10시까지 처음으로 애기 둘을 혼자 봐야 됩니다. 서준아, 말 잘 들을 거지? 대답하세요. 말 잘 들을 거예요? 뭐라고? 가자, 나가. 아니, 등이 있어? 누가 찾아줘? 아, 거기 있어. 아, 뭐 찾았어, 니가? 우와. 아.
이렇게 하고 있어. 친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떡해? 어흥 있나? 어흥 있어? 아이. 아니야? 이거 곰이야 그러면? 아 근데 어흥도 여기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무서워. 엄마 지켜줄게. 혜진아 우리 민준이 기저귀 갈아주러 갈까? 민준아 어이구 또 뒤집었네. 민준아 어 기저귀 기저귀 해야지. 아이 아자 자자 뽀뽀 해줘야지. 그래 아자 자자 됐다 박수. 아. 나가 데리고 나가. 어, 누가 안아 그러면 차차 엄마. 엄마가 안아. 알았어. 아니겠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호랑이에게 떡을. 뭐하는. 야 서준아 자꾸 발로 차지마. 민준이 민준이 똑바로 앉고. 서준이 하트. 자 그러면 사랑해요. 됐지? 됐지 이제? 응. 누구 아빠? 응. 아 저쪽으로 가? 응. 알았어. 여준아 여준아 민준이 얼굴에 이렇게 치면 어떡해. 민준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민준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서준이? 아, 뭐야? 엄마한테도 붙여줄래? 응. 어디다 붙여줄 거야? 아! 아! 됐어! 오! 고마워! 야! 차차도 붙였어. 차차 아니고 민준이! 민준이도 붙였네. 하나. 너도 붙일 거야? 응. 너도 붙여, 그러면. 오 맛있는데. 어 아야야야야. 엄마. 엄마도 떼줘. 엄마. 아야 아야 아빠 머리카락에 붙이면 안 되겠다, 그렇지? 조심 조심. 네네. 네네. 오빠 나 오빠 대학교 때 이후로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오빠 그 사모펀드로 넘어가고 나서 되게 괜찮았어.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이거 게스트예요. 저는 저희 옆에 파스타 써봐. 어 뒤로 써봐. 그렇지. 어 뒤로 씌워줘 보자. 아 귀여워. 아니 앞으로 쓸 거야? 앞으로 쓸 거야? 뒤로 써 뒤로 써. 아 아니 앞으로 쓰고 싶대. 아 지금 교과 짜는 거 봐봐. 부딪혔잖아 앞에. 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꼬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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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꼬개줄게. 빵 먹자. 선생님 빵 줄게. 빵 어디서 주게? 이쪽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먹어봐. 오빠 먹던 식구랑 아니야? 나 고등학교 때 영자신문부 했는데 영자신문부 신원회를 항상 아웃백에 샜거든. 고등학교 때 돈을 냈어? 엄마들이 내줬던 거 같아. 초등학교 1학년 때 나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데 내 옆에 친할머니 있고 그 옆에 이제 흑인 여자가 앉아있었는데 흑인 여자가 이렇게 뭐 입고 싶은 거 쓸 때 했다가 볼펜을 쓰다가 빌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헬로랑 땡큐 헷갈려가지고 헬로 헬로. 이게 약간 그 흑인 여자가 약간 동공지진 일어나면서
근데 그 나중에 생각나더라고 이렇게.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 그 당시에 몰랐어? 어 나중에 알았어. 네. 네. 포트하우스 스테이크 저희가 직접 커팅해드리고 있는데 커팅 전에 살짝 사용하시나요? 아 네. 위로 올려드릴게요.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네. 아 요거 요거 그냥 뜨거. 근데 엄청 뜨거. 뜨거. 어 뜨거. 안 뜨거. 뜨거. 안 뜨거운데? 허준아 저 아니 아니야. 고긴 뜨거. 빠이. 빠이. 빵 빠이. 아, 알았어 고기 알았어 고기 아 나 고기 줄게 알았어요 네네네 어 아 고기 주신대 고기? 주실 거야 아니야 어 알았어 삼촌이 아, 잘라서 주신대, 주실 거야 주신대. 삼촌이 주신대 아이고 그래서 내일 봐. 씻고 내일 보자. 어. 가자. 씻고 내일 보자. 가자. 가자. 목욕. 길고 짧은. 그러면 엄마가 책 읽어줄게. 내일 시댁에 갑니다. 내일 추석이고요. 어, 애기 둘 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민준이 쭈쭈짐이 없고 서준이는 거의 다 커가지고 요렇게는 내일 입고 갈 옷이고 요렇게가 짐인데 뭐 지금 한복이랑 기저귀, 내복, 우유, 물병 요 정도만 챙겨가려고요. 장난감이란 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싸서 갈 겁니다. 뽀뽀 아 사랑해요. 엄마 보세요. 사랑해요? 아? 아이고 예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자 서준이 쿠키 할머니 쿠키 할아버지 볼 거야? 아 좋아 서준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잘 잤어요 우리 애기 아이고 좋아요 깼는데 울지도 않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뻐라 오잉 엄마 밥 먹고 왔어요 아이고 좋아 엄마 엄마 이렇게 꼭 대고 있어야 돼? 엄마 알았어 서준이는 목욕을 하러 갔어요 제가 서준이 제육이 담당인데 일단 이걸 좀 먹고 정신을 차리려고요 맛있어 진짜 정신이 없어요 어! 그렇게 들면 안 돼. 바닥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엄마가 해야지.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해야지. 엄마가 한다.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있다. 일로 와봐. 여기도 있다. 저기 많네. 응, 하고 와. 어, 예쁘다. 아, 예쁘다. 여기 서준아. 여기 민준이 앉을까? 아니야. 앉았어? 어휴, 어휴, 어휴. 아니야?
고서준 OOTD 찍어야지. 서준이 어디서 찍냐? 아, 거기서 찍는 거야? 우와. 아니, 일어나. 일어서. 옳지. 자, 예쁜 짓.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어머, 세상에. 가자, 아유. 가자. 엄마 잡아.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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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에 왔고요. 민준이를 내내 안고 있어야 됐거든요. 어디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 승모근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민준이 작고 서준이는 아빠랑 목욕을 하고 있고 이제 목욕하고 요리해서 먹이는 거는 제 담당이고 주방 뒷정리, 청소, 그다음에 씻기는 거는 오빠 담당이고 방수 담당이거든요. 이모님 쉬시는 날. 방스가 이제 씻겨서 저한테 토스하면 제가 책을 읽어서 읽혀서 재울 겁니다. 요즘 서준이가 요 시리즈 완전 좋아해요. 베베 그레이트 북스 베베 코알라 요 시리즈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기 전에 세 권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책의 마지막은 대사가 뭐 엄마 대사면 엄마 목소리로, 할머니면 할머니 목소리로, 서준아 이제 침대로 들어가서 코 자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서준이가 응 하고 침대로 들어갑니다. 서준이 나무 가. 서준이 나무 가. 서준이 침대로 가봐. 엄마 침대로 가. 어? 가자. 아빠 빠빠해. 빠이. 아니야 치청 아빠 아빠. 아 치카 안 했어? 뭐야 오줌 싸는 거야? 쉬는 거야. 치청 가자. 가. 가자. 좋은 아침. 방스 안녕. 뭐해? 아, 서준이 간장게 볶음밥 만들어주려고 레시피. 아빠. 아빠가 요리한대. 서준아 이거 맛있어요? 응. 진짜? 이거 누가 만들어줬지? 알아. 옷도 똑똑해. 아 진짜야? 아빠가 했어. 맛있어? 뿌듯하겠다 아빠. 또 줘? 엄마. 물. 엄마. 아 물. 야 또. 아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서준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랑 저기 가볼까? 여러분 드디어 이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서준이 오늘 신나게 눈으로 낮잠을 패스해서 원래 7시에 울고 8시에 자는데 오늘은 6시 반에 가고 7시 좀 넘어서 재울 겁니다. 저녁밥 할 여유는 도저히 없으므로 선물 들어온 고기랑 야채 그냥 구워 먹을 거고요. 일단 저 좀 누워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모님 기념으로 뒤에 치코바 파티나 할까? 치코바? 아 배부르지 않아? 나 스테이크 먹어서 엄청 배부른데? 이따가 꺼질 것 같기도 해. 알았어 시켜줄게. 그럼 우리 뭐 볼까? 응? 재밌는 거 볼까? 볼만한 거 있나? 아! 엘리멘탈 그거 볼까? 디즈니 플러스 공짜.
아기 알겠어요. 민준이 쭈쭈 먹을까요? 전화하고 있어? 어, 맞아. 밑에? 어? 여기서 나왔는데? 일단 밑에? 아, 여기 있다! 어디?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스파를 받으러 갈 겁니다. 집으로 오는 마사지 말고 제가 가서 받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스파 받고 점심거리 좀 사서 오려고요. 여러분, 저는 스파 갔다 왔고 씻었습니다. 아, 제가 완전 강추템 있거든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유리나 이런 타일에 다 붙일 수 있는 건데, 애기 키우시는 집은 이거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정정시킬 때도 너무 편하고, 이거 진짜 좋아. 강추. 쿠팡에서 샀어요. 멀리 안 갈 거예요. 오유 아니고. 갔다 올게요. 그것이 그거 꺼내놓고 갈게요. 비둘기가 도망가. 비둘기 잘 놀아야 되네. 시즌 갈 때 도망가네. 제 열심히. 갔어, 도망갔어. 어머, 어머. 서준아, 엄마도 못 드는 거. 어이구. 아프지? 들어달라고. 자기 매겠다고. 아니야, 너 멜 수 없어. 야, 비디오야. 내가 아빠한테 준 모자가 이거 같아. 빠이빠이, 소리 빠이빠이. 그 뭐야? 뭐가 제일 좋아 이 중에서? 고기 어디 있어요? 계란 후라이는? 오므라이스는? 스파게티는? 케찹은? 우리 OOTD 찍을까? OOTD 어디서 찍어? OOTD 찍자. 일어나. 됐다. 가자. 허락 받고 올리기. 사진아. 너무 집중해. 조명을 좀 쏴줄까? 아니야, 아니야. 잘 나오고 있어.